안녕하세요. 컴스트리존입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청소를 문의하셨는데요. 컴퓨터 청소뿐만 아니라 써멀 그리스 도포까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사분이 바로 방문을 드렸고요. 뭐 간단한 작업이니까 바로 이제 분해를 시작을 했어요. 깔끔하게 분해가 됐죠. 다른 부품들은 이제 크게 영향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메인보드와 그 주변 기기까지 다 분해를 했는데요. 아예 분해를 하고 청소를 하면 당연히 비용은 높아지겠죠. 하지만 있는 상태에서 분해를 하고 조립을 하면 그만큼 더 저렴하게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예 다 분해해서 깔끔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기사분이 아예 이제 다 분해를 했던 거죠. M2 방식의 하드 디스크도 사용하고 계시네요. 우선은 성능이 꽤 좋은 컴퓨터인데, 컴퓨터 청소는 한 3년에서 5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들고 카센터 같은 데 가셔가지고 에어 컴프레셔 있죠? 그걸로 내부를 세게 한번 불어주시면 되고요. 물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는 뭐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그대로 하시면 그게 아마 가장 깔끔하게 컴퓨터 청소를 한걸 거예요. 하지만 CPU 이제 써멀 그리스 도포는 그게 뜻대로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더군다나 튜닝용 그 방열판을 쓰신다고 하시면 조금은 까다로울 거예요. 메인보드까지 다 분해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이분은 애초부터 이제 그 자신감이 없으셔가지고요. 혹시라도 직접 이렇게 조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실까봐 아예 맡기신 건데요. 딱 봐도 사양이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깨끗하게 솔과 각종 장비를 이용해서 청소를 먼저 해요. 이 슬롯도 다 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슬롯 안에 먼지가 보이시죠? 솔을 이용하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 청소를 끝내고 이제 다시 재조립을 했고요. 이제 컴퓨터 청소도 하고 써멀 그리스 도포도 했으니까 이제 윈도우로 부팅을 해서 이제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각종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기능부터 이제 뭐 하드웨어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온도나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요. 아무리 조립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사람이라고 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저희는 이제 고쿨린을 사용하고 있고요. 고쿨린 기능이 많다 보니까 유용한 게꽤 많아요. 불필요한 뭐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와 CPU 온도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윈도우에 영향을 주는 이제 블루 스크린. 블루 스크린이 어떻게 떴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이전에도 어떻게 떴었는지도. 그래서 아마 유용한 프로그램일 건데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소비자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아마 중상위급? 그 정도 수준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완전 상위는 아니죠. 고쿨린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이제 상태도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업자들보다도 초보자분들한테는 아마 좋을 거예요. 뭐,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닥 실수할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각종 드라이버부터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인텔 i7의 6세대 모델이시고 8기가 램. 사양에 비해서 램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양이고요. 우선은 컴퓨터 청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카센터 같은데 가가지고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불어내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 뭐 더군다나 먼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하면 쿨러는 당연히 세게 돌게 돼 있고요. 서멀 그리스 도포도 한 번씩 해주는 게 컴퓨터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컴퓨터 청소는 의외로 쉽고요. 많은 분들이 컴퓨터 청소보다도 서멀 그리스 도포를 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요. 튜닝용 제품만 아니면 분해를 하지 않고도 손쉽게 가능하세요. 가끔 해주는 것도 어쩌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